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쉬운 영어로 재미있게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people,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김환기 화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김환기 was one of Korea's most representative artists of the 20th century. 자, 김환기 화백은 was one of Korea, one of 표현이 나왔죠. 자, 뭐뭐 중에 한 명, 하나란 뜻이에요. 한국의 가장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하면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대표하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사가 represent란 동사가 있죠. 그래서 represent가 나타내다, 상징하다, 표현하다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한국의 대표하는 예술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원어부는 뭐뭐 중에 한 명 또는 한 개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뭐 중에 한 개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원어부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가 온다? 그렇죠. 복수명사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환기 화백은 20세기에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화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he was a pioneer of abstract and avant-garde art in Korea. 자, 그는 was a pioneer. Pioneer 하면은 개척자, 선구자란 뜻이죠. Abstract 하면은 추상적인이란 뜻이에요. 반대말은 concrete. Concrete는 그 구체적인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추상 그리고 아방가르드 예술의 선구자였습니다라는 뜻이에요. So Kim awakened national sentiment by discovering the beauty of Korean nature and the traditional object. And he rendered nostalgia and administration towards humanity into touching works of art. 그래서 김환기 화백은 awaken이 나왔죠. So awaken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예요. 그래서 눈못을 깨우다라고 하는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national sentiment by discovering. 자, 그래서 김환기 화백은 깨웠습니다. national sentiment니까는 그쵸, 그런 나라, 그죠? 나라에 대한 그런 감성, 그런 국내적인 국가적인 감성을 깨웠대요. 자, by ing는 수단 방법을 나타내요. 자, 한국 자연과 전통적인 사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으로, 자, 그런 국가적인 감성, sentiment, 국가적인 감성을 일깨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bject라는 단어를 좀 잘 볼게요, 여러분. object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 쓰이면 사물,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동사로 쓰이면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objective가 있어요. objective는 객관적인 반대이란 뜻이고요. 자, 근데 objection 하면은 그쵸, 명사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근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objective 객관적인이란 뜻이 있다는 거. 그다음 objection 하면은 그렇다 객관이 아니에요. 반대란 의미가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he rendered nostalgia. render라는 동사가 나왔죠. 자, render라고 하는 건 그냥 make랑 같은 동사를 보시면 돼요. 뭐뭐로 뭐뭐하게 만들다. So nostalgia administration towards humanity. 자, 그래서 그 예술로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 인간성, humanity, 인간성을 향한 그런 노스텔지아나 아니면은 그 경외를 표현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Kim compared himself to Panoff. So when describing his passion for art and artistic experiment. 김환기 화백은 compare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compare라고 하는 동사가 비교하다라는 뜻도 있고 비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비교, 비유는 약간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compare A to B 하면은 A를 B에 비유하는 거고요. compare A with B를 쓰면은 A와 B를 비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himself, 제기대명사가 나왔어요.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그쵸,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랑 일치하는 경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을, 김환기 화백은 그 사람 자신을
페넬로프의 비유를 했대요. 자, when describing, 자, describe라고 하는 동사는 illustrate랑 마찬가지예요. 묘사하다, 설명하다. 자, his passion for art, 자, 예술에 대한, 그런 미술에 대한 열정과 artist experiment, 그 예술적인 시도, 새로운 시도 같은 자,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자신을 페넬로프에 비유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왜는 부사절이니까 선생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근데 주어 동사 없이 describing으로 나왔죠. 이거는 he was가 생략이 됐단 얘기예요. 자, 그럼 when이나 while 같은 부사절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는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하나만 생략하시면 안 돼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사절 봤는데 갑자기 describing 뭐 현재 분사로 시작하거나 과거 분사로 시작되면 아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다음 문장 보시면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Penelope is Odysseus' wife who spent most of her daytime weaving hemp cloths and unweaving it at night to maintain her fidelity. So according to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에 따르면 전치사구거든요. 자, according to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according to 전치사구니까는 자, Greek mythology 같은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according as가 나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나와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페넬로프는 오디세우스의 와이프, 부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냐 하고 후 관계되면 사절이 설명을 해줘요. So spent most of her daytime. daytime 낮 시간에 대부분을 마 조직 있잖아요. 마 조직 섬유를 weaving 짜는 데 시간을 보내고 and unweaving. 그쵸? 위브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것을 푸르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 오디세우스의 와이프래요. 그럼 왜 힘들게 낮 동안 짠 거를 밤에 또 풀렀느냐? 응? 왜 풀렀는지 투부정사가 설명을 해주네요. 그녀의 fidelity. fidelity 하면은 loyalty. 충성심. 이란 뜻이거든요. 지조. 그래서 그녀의 충성심.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낮 동안 옷감을 짜고 밤에는 그것을 푸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오디세우스의 와이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넬로프는 오디세우스의 와이프인데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나가서 소식이 끊겨요. 소식이 끊기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너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막 구혼 신청이 들어와요. 결혼해 주세요. 근데 페넬로프는 끝까지 지조를 지켰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그 뒷수습을 다 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 그래서 페넬로프 하면은 지조. 그죠? 자, 지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spend라는 동사 좀 잘 알아두실게요. spend 다음에 시간 나타내는 말이나 돈이나 에너지 나타내는 말이 오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오면은 그 시간이나 돈을 뭐뭐 하는데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 돈, 에너지 등을 뭐뭐 하는데 쓰다 할 때 spend 그 다음에 시간, 돈, 에너지 ing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So like Penelope, Kim refused to compromise his art. 자, Penelope와는 unlike 다르게 김한기 화백이 refuse to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거절하다. So refuse는 거부하다 거절하다인데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자, compromise 타협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의 예술을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대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recently his works have been sold at very high prices. 자, 최근에 his works 워크 S가 붙었네요. 작품을 말하는 거죠. 그의 미술 그림 작품들이 have been sold. have PP. 근데 been이 나왔죠. have 과거분사. 근데 과거분사 자리에 been sold가 나왔어요. 그쵸? 수동태 모양이잖아요. 완료 수동태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의 작품들이 at very high prices. 매우 높은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 완료 수동태 동사 모양 잘 기억해 주시고요. So some of his highest selling works are covered in
hundreds of thousands of dots. So with each painting, taking him up to a month to complete. 자, 그의 highest selling,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린 예술 작품들 중 복수 명사 나오고 썸이에요. 예술 작품을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린 예술 작품들 중에 몇 개는 하고 주어는 그쵸 썸이 되는 거죠. 자, are covered 하고 동사가 뒤에 나오네요. Now covered in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